희뿌연 미세먼지 장막에 갇혀 그야말로 잿빛 도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가 워낙 정체돼 있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등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주로 머물러서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이 되어서야 씻겨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다운 눈이 쏟아지는데 주로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무려 최고 7cm의 눈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3c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에 미리 대비하시고 특히 언덕길에서는 차량 운행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은 무려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한결추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강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